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이 전편을 보신 분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이 전편인 스트록에서 다양한 동작들, 상황에 따른 다양한 동작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오늘 2탄은 발리에 대해서 다양한 동작들도 있지만 오늘은 발리에는 다양한 스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땀이 많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 발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은 제가 다른 분들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도하는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발리를 입문하는 이제 스트로크를 포핸드 백핸드 어느 정도 배우고 발리를 배우시게 되죠, 그죠? 배우시게 되면 저는 처음에 준비 자세, 몽키 테니스 영상에도 있겠지만 발리 포핸드 발리 기본 자세 배우기, 준비 자세 한 상태에서 둘 하면 오른발 왼발을 두시 방향으로 틀면서 왼손과 오른손을, 그죠, 기역자를 만들고, 셋 하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발이 떨어질 때 스윙이 끝나는 이런 식으로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도를 했었죠. 그렇게 지도를 하다가 제가 뭐 예전에도 그렇고 발리 영상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이제 그 여러 동호인분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왼발 때문에, 이 나가는 발 때문에 너무 오펜스적인 발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발 나가는 발, 포핸드 발리는 왼발이고 백핸드 발리에서는 오른발이죠. 너무 나가는 발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레슨을 하시다 보면 담당 코치님들이 여러분들이 좀 치기 쉽도록, 그죠, 발리 이래 찍는 발리 혹은 눌리는 발리의 힘을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공을 많이 던져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발이 나가면서, 그죠, 시간에 대한 여유도 있고 그렇게 치시죠. 하지만 그 발리가 습관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게임에서는 하나도 맞추지 못합니다. 제대로 거리가 맞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공 외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황에 따라 발에 대한 스텝 알려드릴게요. 자, 발리에서도 기본적인 스텝이 있습니다. 제가 스트로크에서도 동작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작에서 상향 스윙, 그리고 수평 스윙, 하향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발리에서 스텝은 스윙도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은 발리에서 스텝 편이니까, 자, 발리에서도 기본적으로, 그죠, 왼발이 들어가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테이크 백을 하면서 왼발이 들어가는 스텝이 있죠. 그 다음 왼발이 열리는 스텝이 있죠. 그리고 오른발이 나가는 스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발을 딛고 난 다음 치는 스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안에서 더 기술적인 부분도 많죠. 몸쪽으로 왔을 때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거, 뭐 여러 스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기 위해서 중급자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왼발만 나가는 것 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80%입니다. 백발리도 오른발만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비율이 높죠. 90%입니다. 지금 이제 발리를 만약에 처음 배우시거나 혹은 이제 게임을 하시더라도 이제부터 왼발이 나가는, 왼발이 물론 공이 짧거나 내가 타점을 앞에서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맞출 수 있는 공은 왼발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공이 있고, 그 다음 왼발이 나가지 않고 오른발이 나가거나 혹은 왼발을 제자리에서 딛거나 이런 스텝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을 치면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스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 하실 때 하는 발리에 할 때의 이 발이죠. 그죠? 그죠? 지금 옆에서 보시면 발이 나가는 것과 임팩트를 주는, 그죠? 스플릿 스텝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이런 발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발리가 습관이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발리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시거나 연습하실 때 발을, 자, 좀 전에 앞으로 나갔던 이런 발 스텝 하나, 그죠? 왼발이 들어가면서 스텝 하나죠.
자, 그 다음 왼발을 열면서 치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왼발이 안 들어가, 물론 공이 멀면은 다가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이 먼데 또 왼발이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맞죠. 그죠? 약간 몸쪽으로 오는 거는 발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몸쪽으로 오는 거는. 자, 그리고 또 똑같이 공이 날아오지만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그죠?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오른발과 스윙을 같이 할 수가 있죠. 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자, 오른발을 뒤도 놓고 치는 거죠. 뒤도 놓고 치는 거죠. 자, 먼저 뒤도 놓고 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발을 응용한 두 가지 스텝, 그 다음 오른발을 응용한 두 가지 스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외에 또 다양한 기술들이 많죠. 다양한 스텝들이 많습니다. 그런 스텝들을 여러분 중상급자가 되시려면 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배우셔야 되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데디몽키와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 이 발을 어떤 식,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텝을 쓰는지 뒤에 카메라로 또 이번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트로크보다는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조건 포핸드 칠 때 왼발, 백핸드 발리 칠 때는 오른발, 이렇게 발리에서도 다양한 스텝,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왼발 포 발리를 할 때 왼발의 두 가지 스텝, 오른발을 뒤에서 하는 두 가지 스텝. 아, 진짜 호흡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네 가지 스텝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고 게임에 임하시면 기존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발리들도 좀 더 밸런스나 타이밍적으로 좀 쉽게 맞출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리의 또 새로운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연구를 하시게 되고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탑법, 뭐 튕김에 대한 탑법, 여러 가지 탑법까지 잘 결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의 발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